1970년생 동갑내기 두 배우 이장과 군수, 국경의 남쪽, 혈의 누, 광복절 특사, 라이터를 켜라, 신라의 달밤, 주유소 습격사건 총 7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한 차승원 배우와 유해진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차승원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7위 화육이 최고 시청률 6.9%, 넷플릭스 5,810만 시간, 6위 화정 11.8%, 5위 너희들은 포위됐다 14.2%, 4위 우리들의 블루스 14.6%, 넷플릭스 1억 515만 시간, 3위 시티홀 18.7%, 2위 최고의 사랑 21.0%, 1위 아테나 전쟁의 여신 22.8%입니다. 다음은 영화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라는 전세계 누적 4,24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15위 시크릿 국내 관객수 105만 명, 14위 힘을 내어 미스터리 117만 명, 13위 이장과 군수 118만 명, 12위 라이터를 켜라 130만 명, 11위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141만 명, 10위 눈에는 눈이에는 이 206만 명, 9위 싱크홀 220만 명, 8위 혈의 누 227만 명, 7위 선생 김봉두 247만 명, 6위 박수 칠 때 떠나라 248만 명, 5위 귀신이 산다 289만 명, 4위 광복절 특사 310만 명, 3위 포화 속으로 333만 명, 2위 신라의 달밤 436만 명, 1위 독전 520만 명입니다. 다음은 유해진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1위는 최고 시청률 27.7%의 토지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19위 그놈이다 국내 관객수 105만 명, 18위 이장과 군수 118만 명, 17위 간첩 131만 명, 16위 달짝지근해 7,510,139만 명, 15위 권순분 여사 납치사건 162만 명, 14위 부당거래 272만 명, 13위 말모이 286만 명, 12위 올빼미 333만 명, 11위 이끼 335만 명, 10위 완벽한 타인 529만 명, 9위 전우치 617만 명, 8위 타짜 685만 명, 7위 럭키 698만 명, 6위 공조2 인터내셔널 698만 명, 5위 1987 723만 명, 4위 공조 781만 명, 3위 파묘 1191만 명, 2위 택시운전사 1219만 명, 1위 베테랑 1341만 명입니다. 유해진 배우와 차승원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